얘들아, 오늘은 천하제일 낚시대회 2탄 찍으러 가자.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름 뭐죠? 맑다, 물이 맑어. 맑으면 안 돼? 미역 맑으면 낚시하기 어려운데. 그러네. 와, 물 많은데. 물이 이렇게 많냐? 야, 형님들. 오늘 천하제일 낚시대회 2탄 촬영하려고 지금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오늘 여름방학 마지막 주인데. 아, 녀석들 놔두고 혼자 낚시 가기가 조금 미안해서. 아,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제일 만만해요. 여기다가 소자대 이쪽에 한 팀, 이쪽에 한 팀 해가지고 이쪽이 왼쪽이 포인트긴 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우리 공주님이랑 낚시를 할 건데, 야, 문제는 물색이 너무 맑습니다. 물색이 너무 맑아가지고 바닥이 그냥 훤히 보이는데, 야, 이렇게 맑은 물색에도 과연 낚시가 될지.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은 보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엄청 깊어. 큰일 나. 어, 가라. 자, 안녕. 한 이 정도 될걸? 아, 왜 내가 가? 그럼 누굴로 가? 내가 빠져. 네가 간다며. 메뚜기 잡자. 뭔 메뚜기 잡아, 시아바자니까. 잠재력체 있어? 잠재력체. 여기가 지금 애들 데리고 오기 참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급수에 사는 돌고기? 그런 게 살아요. 뭐 지나가시는 할머니 말로 들어보면 뭐 장어도 나오고 막 그랬다는데, 옛날에는. 아무튼 물이 깨끗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한번 즐겁게 놀다 가겠습니다. 시작하자. 얘들아, 미끼 고르자. 자, 오늘은 너네들이 술 떡밥을 미리 골라. 뭘로 할 거야? 난 지렁이. 정팀 지렁이 없어. 난 이거, 난 이거, 이거, 이거. 지렁이 만지지도 못한 줄. 나 옥수수 먹어. 나 피골라요. 아, 너는 옥수수로? 아니, 아빠, 난 지렁이 여기 맨바닥에다가 놔둬가지고. 없는 거를 어쩌라는 아니, 거냐, 도대체. 뭐.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 심술쟁이야, 없다고. 야~ 없다고. 골라요. 아, 이 심술쟁이 때문에 진짜 지친다, 지쳐. 몇 개 골라요? 골라봐. 한 가지씩 아니, 골라봐, 일단. 아니, 얘건? 한 명에 하나씩. 너네 팀, 너네들이 알아서 해. 해나 우리는 이걸로 승부할까? 마약업은 우리 팀으로 승부할까? 이거랑 새우랑 할까, 이렇게? 혜인이가 좋아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이. 너는 뭐 대물 불러? 아, 어차피 이거 몇 봉 들어있어? 한 봉 들어있는 게 아니야. 이걸로 할 거야? 이 안에 몇 봉 들어있어? 일단 이걸로. 오케이, 그걸로, 일단 그걸로. 터. 터봐. 마약업은 우리 팀으로 뺏겠다. 아니, 같이 써도 된다고. 터봐, 납포장돼 있어. 하나 터서 여기다 부어. 이거는 손 씻을 거 하나 해놓고. 앉아, 엎어져 그래. 지영이 오빠는 딸기 알랑 같다. 이 정도를 어디에? 이거 부어, 여기다가. 여기 붓고. 한 번 더 해라. 양이 너무 적다. 아, 안 까져. 이거. 어떻게 까는 건데? 두 개. 옥두두야, 섞어줄게. 아빠 없어서 찌끄는데? 아까 이거 가루 전부 다 쓰지를 못했어요. 아까 전에 가루. 근데 물색이 너무 맑단 말이지. 맞아. 물색이 너무 맑단 말이지. 과연 뭘까요? 오케이, 이걸 하자. 혜인아, 아빠 얼른 한 마리 더 할게. 어, 그만. 나 이거 좀 더 할까? 블루랑 이거랑 섞으면 어떻게 될까? 더 단단해. 한번 내볼까? 입색이 너무 맑어. 와, 야, 들어가자마자 건든다. 들어가자마자 건들어. 들어가자마자? 어. 난리 났다. 서로 먹으려고.
야, 물색하고 관계 없구나 얘네들. 나도. 이게 낚싯대를 막 움직여도 건들건들한. 뭐야? 뭐야? 뭐 쓰레기 잡았다. 쓰레기 잡았어, 쓰레기. 여기 나 아니라고, 쓰레기라고. 쓰레기. 쓰레기라고. 쓰레기. 뭔 쓰레기 선맛보러 얼른 달려오냐? 아, 나 깜짝 놀랐네. 엄청 큰 건 줄 알고. 아, 쓰레기 왜 이렇게 무겁냐, 근데? 와. 와서. 쓰레기 얼쳐. 여파, 난 알았어요. 저기, 저기는 이만한 데고 저기가 엄청 잘 나온 거예요. 비 와? 몰라요. 아니? 어, 비 맞았어. 어, 나. 비 오지? 어. 파라솔 빌려요. 이거 파라솔 박으면 조금 시끄러워. 일단 해볼게. 해봐. 아빠 낚싯대 가방에 있잖아. 자, 우와, 밥이나 먹자. 밥 먹고 너 낚싯대 두 대로 해보든가. 알았어. 안 나가? 너무 커. 아, 크다. 밥이나 먹고 해야겠다. 맛있다. 아빠, 이거 나의 머리에 찔러. 아빠. 봐봐, 내 머리 찌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밤에 손 두 개를 찌르서 그거 이 뚜껑을 만든 거지. 지금 비 안 오니까 파스 재줄게. 조금만. 어디 보자. 도서. 어, 잘한다. 뭐 잉어 잡냐? 겁나 크게 달았네. 와, 따 너네 이겨보려고 낚싯대 두 대로 하냐? 오! 야, 아빠. 잡았으면 대박이었는데. 아, 아빠,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오징어 더 낚싯 때문에. 아, 오늘 뚜껑이 안 꺼졌어. 아빠, 이거, 물고기 밥 없으면 다시 만들게. 와, 이게 안 나오다니. 고기가 너무 작으니까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따, 오징어 잡아먹었다. 아주 그냥 두 손으로 그냥, 어? 몇 차 한번 채겠다고. 이야, 우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작은 예! 와! 와, 잡았다. 여기 보여주세요. 잡았다. 여기 보여주세요. 여기. 잠깐만요. 알았는데, 지영아. 응. 왜 형아꺼 던질려 있는데. 어. 와, 제대로 잡았는데. 이야, 아래턱 뚫고 잡았네. 이야, 손맛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손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좋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마리 잡았다. 지금 청팀이 1대0으로, 스코어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바늘 빼세요. 블루팀인데? 블루팀이 청팀이죠. 아빠 빼줄게, 바늘. 아, 내가 뗄 수 있는데? 뗄 수 있어, 빼봐. 낚싯대 내려놓고. 야, 어떻게 내려놔? 형, 내려놔. 이렇게. 내려놔. 아니, 아니. 내려놔. 그렇지. 우와! 우와! 아! 우와! 뭐야? 아! 뭐야, 바닥이다. 아이씨. 큰 거 잡은 줄 알았네. 바닥이야? 걸렸어. 어, 이거 빼. 일단 그거 놔두고. 아빠 빼줄게. 어? 나무가 너무 많아. 아, 뭐야, 뭐야, 뭐야. 뭐가 묻네? 한 번에. 금 색깔이 묻네? 어. 나무로 숨었나봐. 아니, 한 번에 쑥 들어. 와, 이 이끌림 제대로 됐네. 한 번에 쑥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맞거든요? 어. 나무에 걸렸어. 와, 아쉽다. 물고기가 어. 나무로 걸어놨어. 그게 큰 거 잡은 줄 알았다. 처음에 진짜 큰 거였어. 오케이. 얘 한번 보여줘. 카메라 한번 보여줘. 우와, 대박입니다. 은색깔이에요, 은색깔. 와, 갈치인가?
비린내야. 아니 비린내가 내 손까지. 아, 방금 둘째가 고기가 입질이 와가지고 찌가 이렇게 막 까파까파 하고 있으니까 두 손으로 챔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찌가 쭉 빨려 내려가니까 바로 챔질 해갖고 깨끼 손가락만한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덩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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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그리. 있지? 야, 나 던져볼래. 너는 뭐 할 건디? 어딜 잡아야 돼? 여기 왼손으로 여기 잡고. 왼손. 그렇지. 어떻게 정도? 여기 오른손 잡고. 아니. 둘, 셋 하면은 넣는 거야, 여기 왼손만. 아, 아빠도 떠주죠. 둘, 셋. 오, 뽕당. 이렇게. 여기다가. 와우. 떨릴 뻔했다. 자, 걸어. 떨릴 뻔했다. 아, 진짜 왜 안 떨어졌냐. 자, 오늘 천하제일 낚시대회. 어, 이거 누구야? 매니저야? 아니, 동진이 동생이야. 자, 오늘 천하제 낚시대회에서 MVP를 수상하게 된 오지영 선수. 비결이 뭡니까? 한 마리 잡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뭐예요? 비결.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나만의 공략 방법. 모르는 거야? 아, 그냥 열심히 했습니까? 네! 아, 잘했습니다. 자, 오지영 선수 오늘 우승했기 때문에 우승 상금으로 만 원 드립니다. 우! 박수! 소감 한마디 해, 카메라 보고. 형님들, 제가 이겼습니다! 이런 거. 형님들, 제가 이겼습니다! 여기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형님들! 형님들, 제가 이겼습니다! 자, 이리 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끝낼 거야. 천하제일 낚시대회. 파이팅! 됐어. 우와, 지영이가 이겼다! 지영이가 이겼다! 말만 좀 더 잘 들었으면 좋았겠다. 뭐를 흔들어, 뭐를 흔들어.